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을 공부하고 있는 드림마을이장이고요. 제 채널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먼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 목요일이 밝았겠네요. 예, 하루만 더 일하시면은 새해입니다. 예, 주말도 오고요. 12월 29일 지금 4시고요. 예, 여기도 수요일이 잘 끝났는데 오늘 뭐 날씨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자, 주식시장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오늘 예 재밌는 이야기를 예 좀 예 가져올까 합니다. 자, 오늘 새로 나온 아티클인데요. 자, 루시드하고 니오, 자, 뭐가 더 나은 살 거냐, which EV stock is the better buy, 어떤 전기차 주식이 더 나은 거냐, 이렇게 이런 또 주제로 이 조나단 웨버라는 시킹 알파의 저자가 또 예,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 재밌는 것 같아서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니오냐 엑스팡이냐 이런 문제로 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최근에는 루시드냐 니오냐 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흥미 있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뭐 제가 아침에 얘기 드린 거랑 거의 비슷한데, The EV market is getting ever more competitive. EV 시장이 조금씩 경쟁적이 되어가고 있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지금은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랑 경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기차끼리는 서로 경쟁을 안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미국에서도 아직 3% 점유율이 안 되죠, 전기차가. 예,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가고 있고 지금은 내연기관차랑 경쟁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wning strong brands or tech will be important for companies to differentiate themselves from others. 그래서 강한 뭐 브랜드나 테크를 가지고 있는 게 회사가 예, 다른 회사랑 이제 차별 하는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Both NIO and Lucid Motors have a strong brands and great tech which allow them to demand high ASP. 그랬습니다. 자, 니오하고 루시드가 아주 강한 브랜드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ASP를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IO seems like a low risk choice among those two, and due to being a lot farther along from a production ramp perspective, it is, I believe, the better choice today. 그래서 저자의 결론은 니오가 지금 뭐 위험이 조금 더 적다, 둘 중에서는. 그래서 예, 뭐 지금 뭐 생산적인 면에서 보면은 니오가 더 생산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니오가 더 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여기는 니오가 지금 예 뭐 유럽에서 지금 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니오 매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아티클 50가 저 일단 뭐 EV space has brought up many companies that do not seem too viable in the long run. 자, EV가 지금 많은 회사들을 자 일으키고 있는데, 자, 뭐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도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these are the strong contenders apart from Tesla. 테슬라로부터는 아직 뭐 예 강한 여전히 예, 강한 이렇게 경쟁자는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리포트에서는 will pit Lucid and NIO against each other. 그래서 예, 루시드하고 NIO를 서로 경쟁을 한번 붙여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two of the most interesting EV players that combine strong brands and high tech. 아까 얘기한 거고요. And this report will take a deeper dive into tech. 예, 기술적인 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further 예, 뭐 생산적인 측면은 어떤지, 그리고 look at the individual risk purpose. Companies. 그래서 두 회사의 각각의 위험은 무엇인지 좀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루시드 니오 인 더 EV 마켓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글로벌 EV 마켓이 지금 굉장히 빨리 증가를 하고 있는데 EV 판매가 예, 뭐 지금 600만 대가 뭐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거의 예, 작년에 비해서 두 배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learly EV is a huge growth sector. 자, 전기차는 확실히 성장하는 섹터이고요. In the global automobile market, 세계적인 뭐 자동차 시장에서 although it should be noted that most vehicles sold around the world are still powered by internal combustion engine. 뭐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차들이 뭐 아직 ICE라는 거죠. 뭐 내연기관차라는 겁니다. internal combustion engine이 내연기관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몇 년 동안 보면 EV market share should continue to climb rapidly. 예, 빨리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중국이나 유럽 쪽은
지금은 20%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 미국도 3%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It is not looking like EVs will dominate the ICE beach because of any time soon. 하지만 뭐 EV가 뭐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쉽게 이기지는 못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2030년까지 바라봐야 된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market leaders in the EV space are Tesla and BYD.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EV 세계에서 예, 최강자는 테슬라하고 BYD입니다. 지금 뭐 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미국에서도. 자, 뭐 BYD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depending on how on counts plug-in hybrids Volkswagen. 자, 하이브리드까지 치면은 복스바겐이 예, 그다음에 예, 그 세 번째로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NIO and Lucid are the, not among the largest company for now. 예, NIO하고 Lucid가 가장 큰 회사가 아니고요. NIO is selling around 11,000 vehicles a month. 자, 매달 11,000대씩 NIO는 팔고 있죠. 예, which translates into 130,000 annual sales price. 자, 1년에 13만 대씩은 생산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생산 엄청나게 잘 하고 있죠, NIO가. Sales have been growing quickly, however, which is why NIO will most likely sell more than 130,000 vehicles next year. 자, 판매가 지금 빨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NIO가 지금, 예, 13만 대 이상을 내년에 더, 예,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s deliveries should continue to climb sequentially. 물론,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 딜리버리, 판매 인도도 더 예,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Lucid is a way smaller for now. 예, Lucid는 훨씬 더 작다. 그에 비하면 in terms of delivery, 예, 판매 인도량에 비하면은 as the company has likely sold a couple of 100 vehicles this year. 자, 올해 뭐 200대 정도밖에 아직 배달을 못 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ext year, 내년에는 Lucid Group targets a delivery of around 20,000 vehicles. 내년에 2만 대 자, 예상하고 있죠. So up by a lot versus 2021년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나 still a relatively small number 하지만 그래도 적다는 거죠. 자, 뭐 NIO는 13만 대인데 자, 고급차 13만 대고 자, 루시드도 고급차죠. 예. 그래서 자, 아무튼 NIO에 비하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분기별 퍼포먼스를 그냥 비교하기에 지금 애매하긴 한데 자, as noted above, NIO's shares performance was very stronger than that of Lucid over the last 3 months. 지난 3개월간 자, NIO의 예, 판매 행위가 예, 훨씬 더 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루시드가 10월달부터죠. 예.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아무튼 하지만 뭐 주가로 보면 루시드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 니오의 예, 가격 변화로 보시면은 예, 보라색인데 18%가 빠졌는데 루시드는 46%가 늘었습니다. 이 이유는 모두가 아실 겁니다. 자, 제 생각에는 자, 니오를 다 팔고 자, 루시드로 옮겨 간 것 같아요. 뭐 짐 크레이머 나와가지고 예, 니오 싫다고 얘기를 하니까 직접적으로 아무튼 over the last 3 months Lucid is up close to 50% 지난 3개월간 루시드가 50%나 주가가 올랐고 whereas NIO saw it's a sharp drop by close to 20% 주가가 20%나 떨어졌습니다. In NIO's case, NIO의 경우에는 macro worries about Chinese regulation played a role. 예, NIO의 경우에는 자 지금 뭐 뭘 걱정하냐면 중국의 규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예 그걸 걱정을 하고 있고요. Whereas 예 그에 비해서 else 이제 루시드는 benefited a lot from growing enthusiasm for U.S.-based EV players caused by Rivian Hughes IPO success 그랬습니다. 루시드는 예 지금 뭐 미국 차라는 거죠. 미국의 예, 기초를 한 예 전기차 플레이어로 최근에 리비언과 함께 이렇게 좀 이렇게 부스터를 좀 받았다는 겁니다. 예, 촉진을 좀 받았고요. So on top of that, the startup deliveries also attracted new investors to Lucid stocks. 그래서 자자 일단은 루시드가 생산해서 배달까지 하니까 이게 루시드 주가에 좀 더 매력을 더 느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f our analysis are correct, NIO is the much better value today. 하지만은 분석이 맞다면은 NIO가 예, 저 더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밸류에 가치로 본다면 확실히 NIO가 예, 훨씬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NIO의 지금 목표 주가가 평균적으로 60불인데 예, 위에 걸 보시면 예, 주황색이죠.
니오의 주가는 29불까지 떨어져 있다는 거죠. 거의 100%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시드는 지금 목표 주가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38불 평균인데, 자 최근에 가장 낮게 구겐하임이 나온 게 38불인데, 예뭐 지금 주가 37불 6일이니까 거의 차이가 없이 딱 맞아 떨어져 갑니다. 그렇게 또 고평가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shares are trading at less than half the consensus price target, which implies 100% upside over the next year, whereas Lucid is trading almost perfectly in line with the current consensus price target, which implies no upside over the next year. 그래서 주가가 지금 니오의 주가가 목표 주가의 반밖에 안 되고, 그게 앞으로 100%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루시드는 이미 뭐자 지금 뭐 목표 주가랑 딱 맞아서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더 올라갈 일이 없다. 이게 12개월 목표치라는 거죠. 그래서 자 니오의 지금 언더퍼포먼스 저평가는 지난 분기에 아마도 이 회사가 조금 더 내년에 더 잘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루시드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확실하게 밸류에이션만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심리적인 면은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루시드와 니오 키 매트릭스, Let's take a deeper look at the tech of two companies as well as at their branding and their specific key risks. So, 자, 조금 더 깊게 보면은, 자, both NIO and Lucid are active in high-end segment. 자, EV 산업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고급차 모델로 들어가고 있고요. 자, selling because of the ASP is well north of average Tesla. 예, 테슬라보다도, 자, ASP가 더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NIO의 ASP는 한 7만 달러 정도 되는데, 자, Lucid의 ASP는 훨씬 더, 지금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회사들이, selling most expensive LG 버전 퍼스트 그렇습니다. 아무튼 루시드에어 지금 비싼 모델부터 팔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테슬라 current EV leader has ASP around 그래서 자, 그다음에 테슬라는 지금 가격이 거의 5만 달러 정도밖에 안 팔고 있는데, 자, 니오는 7만 달러, 뭐 루시드는 거의 10만 달러 정도 팔고 있죠. 자, 16만 불인데 루시드에어 드림 에디션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아무튼 자, both NIO and Tesla are just operating in a more luxurious. 니오와 테슬라가 조금 더 자, 고급적인 거를 팔고 있다고 이거 잘못 얘기하고 있죠. 니오하고 지금 테슬라가 아니라 니오하고 루시드가 좀더 럭셔리하게 팔고 있다. 테슬라에 비해서 테슬라 모델일 수도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자 테슬라는 5만 불이고요. How are these companies able to demand way higher ASP than Tesla? There are several factors at play. 자, 왜더 비싸냐? 가장 중요한 거는 확실히 기술적인 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비싼 이유는 더 비싼 모델이 더 많은 옵션이 들어가죠.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차들이 옵션이 더 많아요. 니오의 배터리 스와핑 테크는, 니오는 일단은 배터리를 갈아 낄수 있죠. 이게 소비자들이 지금 몇 분만 있으면은 바로 한 3분에서 5분만 있으면 갈아 낄 수가 있고, 배터리 충전소가 700개 넘게 생겼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줄이 길지도 않습니다. While most other EV takes away longer to fully charge. 다른 차를 충전하려면 최소한 30분 이상 걸리죠. 자, Lucid doesn't employ battery swapping. 뭐 루시드는 그렇게 배터리를 바꿔 낄 수는 없지만, 자, 굉장히 기술이 좋죠. 충전을 굉장히 빨리 할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900볼트 테크놀로지가 지금 굉장히 빨리 충전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합니다. Lucid's architecture allows customers to charge up to 300 miles worth of energy in just 20 minutes. 20분만 충전하면은 300마일까지 charge up 충전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테슬라 모델 S는 400볼트의 뭐 기술을 쓰고 있는데, 아키텍처를 쓰고 있는데, 이게 소비자들한테 15분 만에 자 200마일까지 충전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모델 S가 제일 고급 모델이죠. 자, 확실하게 보스 니오즈 솔루션, 루시드 솔루션 seem superior compared to 테슬라에서 뭐 니오든 뭐 루시드든 확실히 충전 속도는 훨씬 빨리 충전을 할수 있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니오 루시드 tech looks highly competitive when it comes to their respective batteries. 니오하고 루시드의 기술은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 그들의 각각의 배터리에 있어서 좀 그렇고요. 루시드 에어 드림은 EPA 레인지가 자, 루시드 에어 한번 충전하면 520마일까지 가죠. 자, EPA는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자, 환경기구에서 내놓은 공식 의견이 520마일까지 갈수 있다고요. 자, sufficient for almost all use cases. 뭐 충분하죠. 한번 충전하면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갑니다. NIO has a large product portfolio compared to Lucid. NIO는 좀 더, 커다란 포트폴리오를 루시드보다 가지고 있는데, 자,
When take a look at the top-end sedan, 예, 종류가 지금 많죠. ES8, ES6, EC6, 뭐 ET7도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배터리 퍼포먼스도 조금 더 낮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니오는 저기 CATL하고 전구체 배터리 개발하고 있죠. 자, 니오가 ET7이 자 150kWh 배터리를 쓴대요. ET7 이번에 나오는 세대는 3월 28일 날 나오기로 했죠. 자, 그 다음에 옵션도 가능합니다. 좀 싸게 살 수가 있어요.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을 이용하면 매달 서브스크립션으로 몇 불씩 내면은 몇백 불씩 내면 so has a range up to 1000, 예, 1000km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게 마일로 따지면 600마일 정도 되거든요. 자, 520보다는 좀 높죠. 자, 1.6, 예, 1마일이 1.6km입니다. Which equates to around 620 miles of a range. 620마일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gain. 예, 다시 한번 니오하고 루시드가 퍼폼 compared to 테슬라. 테슬라하고 예, 비교했을 때 자, 아무튼 예, 뭐 괜찮다고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 S 플레이드가 EPA 레인지가 350마일밖에 안 나오죠. 한번 충전하면은. 자, 그래서 충전했을 때 600마일이면은 1000km면 진짜 많이 가는 겁니다. 자, 웬만한 여기에서 자,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620마일이면 한번 왔다 왕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 놀러 갔다 있습니다. Thanks to his experience in developing and supplying racing engine for electric race cars, Lucid crafts a especially efficient range. 그래서 예, 뭐 레이스 엔진을 좀 만들다 보니까 루시드가 조금 또 효율적인 엔진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루시드가 예. 뭐 이게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지? 자, 아무튼 예, 루시드가 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예, 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omprising integrated motor transmission inverter, Lucid's drive unit is designed to increase efficiency and power out while reducing size and 예, 사이즈는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achieves the enhanced range enables a space concept. 예, 일단은 예 아무튼 예 뭐 우주 예, 예 그런 예 개념을 가지고 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자 루시드 에어가 드라이브 유니 파워 투 웨이트 예 무게당 예 지금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루시드 엔진이 아무튼 무게당 이 파워로 따지면 루시드 에어가 99 자 미국의 EV 브랜드들이 3.2가 나오고 아메리칸 EV 브랜드가 3.1이 나오죠 자 뭐 예 두 번째 건 풀사이즈 좀 큰 거는 3.2가 나오고 작은 거는 3.1이 나오고 독일이 2.6밖에 안 나오는 거 얼마나 이제 엔진이 효율적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smaller more efficient engine results in lower resource usage reduces the weight of the vehicle else equal 그래서 예, 작고 이 효율적인 루시드 엔진이 확실하게 뭐 자원을 그만큼 좀 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의 무게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this doesn't lead to the longer range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게 이걸 도와주죠. 예, 아무튼 무게가 가벼워야지 좀 더 멀리 갈 수 있겠죠. It also allows for better handling. 자, 뭐 더 핸들링도 좋고 드라이빙 뭐 효율성도 좋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Lucid is by far not the biggest EV player today. Lucid가 지금까지 뭐 가장 큰 EV 메이커는 아니지만 뭐 엔지니어로 따진다면은 예, 가장 예, 뭐 좋은 예,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니오도 예,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Eventually allow for autonomous driving puts massive numbers of sensors huge computing power in vehicles today 그랬습니다. 자, 기술에 많이 써서 자율주행에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센서도 엄청나게 테슬라보다는 예, 센서 더 많죠. 한 서른 몇 개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계산 능력도 자 엔비디아를 칩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계산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ET7은 예 다음에 센서 유닛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이렇게 사용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33개의 센싱을 할 수 있는 센서가 달려져 있고요. 자, 그래서 라이다 달려 있고 예, 7개의 8MP 하이 레졸루션 카메라 8개 달려 있고요. 4개의 3MP 라이트 센서티브 어라운딩 뷰. 자, 빛
바탕으로 한 카메라 3개 또 달려 있고 11개 달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 ADMS 달려 있습니다. Advanced Driver 자 모니터링 시스템 달려 있고 자 5개의 멀티미터 웨이브 레이더 예 5개의 레이더 또 달려 있고요. 12개의 울트라소닉 센서 12개의 초음파 장치 달려 있고요. GPS 달려 있고 IMU 달려 있고 VTX 달려 있고요. 자 With Perception Fusion, Anio, 자 Aquila, yeah, redesigns the standard of continuous driving sensing. 아무튼 자 이렇게 예, 센서 33개나 달려 있습니다. 아킬라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죠. 예, 그래서 자, 녹음 잘 되고 있습니다. With the 33 sensors that use up to 8 million PA, NIO's sensing capabilities easily blow away those of Tesla. 그래서 33개 센서를 예, 8MP를 쓰고 있는데 자, NIO의 이게 지금 쉽게 뭐 테슬라를 능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3가 예, 뭐 일론 머스크에 따르다면은 완전 뭐 완전한 풀 셀프 드라이빙 하는데 카메라 8개에 예, 1.2 메가피를 쓰고 있다고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것보다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아킬라 시스템이 one of the newest sensors in ET7. ET7의 센서들 중에 하나가 자 거의 뭐 예 지금 M3의 모델 3를 다 합친 것보다도 예 예 더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O가 32개 또 예, 추가 센서를 또 사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아킬라 시스템이고요. 자 확실하게 NIO의 오퍼레이팅 NIO가 제공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예 우수하고 확실하게 예 뭐 돈을 많이 그만큼 내야 되죠. 그만큼 7만 불 이상을 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 돈을 많이 쓰고 있고요. 예. 자 아무튼 자 this is also showcased by massive processing power of a chip NIO uses. 자 ET7의 또 칩에서도 그런 자 기술적인 면이 보이는데 ET7이 4개의 엔비디아 자 오리콘 So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엔비디아가 AI 쪽에 예 그래 GPU를 사용하는 게 AI 쪽에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each of which offers a slightly more 250 trillion operators per second. 자 이 250 트릴리언입니다. 이거. 자, 이걸 천억, 만억, 예, 2만 5천억, 예, 예, 초당 250 트릴리언, 예, 이, 예, 계산 능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예, 계산 능력을 가진, 자, 아무튼 1000 TOPS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대단한 것 같고요. 자, 이전에 어떤 생산, 예, 차량에서도 보지 않는, 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Using 4 SoCs, 4개의 칩을 사용하면은요, 예, 예, 확실하게 조금 더 과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There is a required for critical system in self-driving scenario. 자율주행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한데 너무 많이 달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t should be noted that NIO's self-driving technique is not as excellent on the software side yet. 그런데 NIO의 자율주행에 뭐 칩은 좋은데 예, 뭐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아직 그렇게 훌륭하진 않다 또 그렇게 인정도 하고 있습니다. At least for now, 지금 당장은 자 샤오팡보다 못하다는 거죠. 샤오팡은 employ stronger algorithm 예, 더 좋은 알고리즘 수학적 계산을 가지고 있는데 알고리즘을 가져가고 있죠. 자, there is a problem that NIO can solve over the coming quarters and years. 그래서 뭐 몇 분기가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게 NIO의 문제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파워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좀 이제 자 극복해야 될 면이고요. 예, 아무튼. Integrating, 자, future software is a vehicle that come with the top-notch hardware. Should be better. 하지만, 그렇게, 소프트웨어랑 지금 굉장히 좋은 이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칩을 사용해서 자율주행을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태스크가 아닐 거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자, 뭐, 자율주행이, 예, 그렇게 쉽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술이 계속해서 잘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도 NIO가 차를 많이 팔았죠. 그래서 데이터 모으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Lucid's self-driving tech, even though it doesn't get a lot of recognition yet, is not looking bad at all. 자, Lucid도 마찬가지입니다. Lucid의 자율주행 기술 자체도 지금 많이들 모르고 있는데, it's not looking bad at all. 지금 결코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ream Drive just utilized 32 onboard sensors almost on par with the NIO's Aquila system. 4 times more sensors compared to the
3, which is allegedly L5 ready from a hardware respective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루시드가 사용하는 게 드림 드라이브고요. 이게 지금 32개의 또 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게 니오의 아킬라 시스템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모델 3 테슬라 모델 3에 비유하면은 네 배나 더 센서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8개니까 예. 자 아무튼 그게 자 뭐 준비가 다 잘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Strong tech alone doesn't make for attractive vehicle. However, as a design, manufacturing quality have to be considered as well.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뭐 아무튼 디자인 자체도 잘 해야 되고 퀄리티도 차가 좋아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luckily 다행히도 보스 니오 앤 루시드 compete very well on that basis. 자, 디자인이나 성능 면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 그거 이제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lthough the data on Lucid still limited due to the low sales number. 예, 그래도 루시드가 지금 아직 예, 많이 판매를 못 하고 있다 하지만 그죠 not too many people have driven Lucid. Lucid Air를 아직 많이 또 예, 운전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게 자 그래서 믿을만한 데이터가 예, 제한적이다 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IO는 이미 뭐 예, thousands of vehicles 수천 대의 차를 팔고 있죠 한 달에 자 뭐 만 대씩 팔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users are very satisfied. Yeah. 그리고 소비자 만족도 1위죠. 예, 중국에서 소비자 만족도 1위입니다.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JD 파워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동차 평가 기관이죠. 니오가 굉장히 예, 퀄리티가 높은 EV 회사로 중국에서 지금 JD 파워도 인정을 했고요. 자, 이거 뭐 믿을 만한 보고서입니다. Lucid is not active in the country yet. 자, Lucid는 최근에 cars.com에서 자, 보고서가 나와서 좋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번역해 드렸고요. 예, 아무튼 test drives a wide range of auto journalist magazines have generated results in very positive review. 그래서 루시드가 예 그래도 테스트 드라이브를 예 많은 예 기자들을 하고 예 잡지에서 평가를 해와서 굉장히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리뷰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oth NIO and Lucid does look strong from a design quality tech perspective. 그래서 NIO하고 루시드가 예, 디자인 면이나 퀄리티 면이나 예 뭐 품질 면이나 예, 기술적인 면에서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NIO putting more focus on custom friendly item. 근데 NIO가 뭐 노미라고 예, 이렇게 뭐 이렇게 말을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예. 예, 루시드는 알렉사가 있죠. 아무튼 자, NIO가 좀 더 예, 커스터머한테 조금 더 프렌들리한 뭐 친화적인 예, 그런 아이템들을 장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배터리도 바로바로 갈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운전도 도와주는 시스템도 있고 루시드는 조금 더 엔진 쪽에 엔진 성능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고 배터리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둘 다 그들만의 이익이 있는데 자, 니오가 자, 아무튼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예, 소비자 친화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잘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예 아무튼 루시드가 예 지금 굉장히 하이 퍼포밍 굉장히 잘 성능이 좋은 차를 만들고 있는 이 능력이 예 굉장히 자 이 EV 산업에서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여기까지는 뭐 장점만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단점을 얘기하면 니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예 자 규제와 정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가는 아무래도 심리의 반영이기 때문에 예 이 규제적인 면을 절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와 중국과 미국 간의 견제 야 이런 정치적인 것 때문에 오늘도 예 디디 추싱하고 알리바바 때문에 같이 떨어졌죠. 자 이런 면들을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뭐 많은 중국 기업들이 일단 픽업업 예 퍼블릭 컴퍼니스 어카운팅 보드죠 있죠 어카운팅 오버사이트 보드 자 그래서 자 미국 회계도 2년 안에 따라야 되는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지금까지 중국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제가 중국 규제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내부에서도 텐센트나 인터넷이 사교육 같은 거 많이 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이 꺼려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예 뭐 하지만 이 저자는 예, 이 규제가 니오한테는 크게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지금 자 EV 플레이어를 자 니오 샤오팡 BYD를 띄워주려고 노력을 예 뭐 전기차 크레딧도 주고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미국의 투자가들이 예, CCP 중국 공산당을 못 믿는다는 게 문제죠. 아무튼 중국의 회사들이 예, 뭐 일단은
네, 중국의 회사들이 IC하고 예, 내연기관차랑 뭐 지금 뭐 성공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자 세계적인 예, 자동차 산업으로 중국 기업들도 발전을 하면서 중국이 자뭐 유럽이나 미국으로 진출을 하면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더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니오하고 중국의 이제 전기차들이 이런 목표에 좀 반대. 지금 뭐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좀 힘들긴 하는데, 예, 아무튼 중국이, 자, 그, 내수적으로, 예, 전기차를 계속해서, 예, 띄워주기 때문에 보조금도 주고 하기 때문에 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은데, 자, 보조금 못 받죠, 니오는. 일단은 뭐 규제의 대상은 아니고, 예, 보조금도 아직 못 받습니다. 너무 차가 비싸기 때문에. 자, 근데 샤오펑은 좀 받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 거 알고 계시고요. 저, 루시드는 규제가 문제가 아니다. 루시드의 위험은 뭐냐? 오히려 위험이 지금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다. 하이 밸류에이션, 프로덕션 램프, 지금 생산이 어렵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봤듯이 지금 뭐 자동차 생산을 늘려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Company oftentimes had to battle with the delays. Yeah, 굉장히 뭐 딜레이도 있고 yeah, 지연도 있고 뭐 다른 문제들도 있고. 자, 그래서 프로덕션 헬이라 그럽니다. 예, 생산 지옥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앞으로 자, 니오도 겪었지만 뭐 생산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루시드가 앞으로 생산을 얼마나 잘, 예, 할지, 예, 뭐, 좀, 예, 속도를 내가지고 얼마나 잘 생산할지, 진짜 2만 대 생산을 할지,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 아무튼, 루시드가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 그 다음에, 자, 멀티플이 30이나 가정은 좀 고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고려했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사람들은 테슬라가 답이다 뭐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자 아무튼 루시드 원 이어 스탁 더 베러 바이 뭐가 더 좋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본인은 일단은 루시드가 예 니오가 자 밸류에이션 면으로 더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의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뭐 일단 테슬라 니오 예 루시드 저는 3개 다 들고 가고 있죠. 프로테라도 들고 가고 있고 리비안 들고 살 생각이긴 한데 그래도 비중 자체는 테슬라가 제일 많긴 합니다. 자 루시드하고 니오는 비중을 비싸게 가져가는데 자 아무래도 둘다 들고 가면 하나가 오르면 하나 빠지고 하나가 예 내려가면 하나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오하고 루시드하고 같이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뭐 하나 올라가면 하나 빠지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냥 일단은 테슬라 비중을 올려놓는 게더 답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아무튼 오늘 자 이렇게 또 재밌는 아티클이 나와서 예 일단은 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오늘 니오는 중국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빠지면서 4.66% 빠졌고요. 예, 그다음에 루시드는 잘 버텨서 예, 한36. 얼마 정도에 잘 끝났습니다. 2% 정도 빠져서. 자, 아무튼 자,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내일 아침 라방에서 뵙겠습니다. 목요일 잘 보내세요. 안녕. 예.